오늘이 11월 15일. 달력을 맞춥니다. 세부 간다고 고프로를 샀거든요. 고프로 4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학생 때 진짜 여름방학 때 엄청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고프로를 사고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프로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세부의 물놀이가 다였기 때문에 고프로가 꼭꼭꼭 있었으면 좋겠어서 고프로를 샀고요. 빅시아 미니가 하나 있거든요. 장비병이 심해가지고 고프로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아, 이거는 팔아가지고 이 고프로를 충당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행 다녀오고 나서 어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블로그에 판매 글을 올렸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팔렸습니다. 빅시아가 아직도 건재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만에 팔릴 줄 몰랐거든요. 엄청 빨리 팔려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졌고요. 고프로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샀는데 제가 화이트로 샀거든요. 이게 예뻐 보여가지고 놀면서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더러운 손으로 막 만지작거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때가 엄청 많이 꼈어요. 일주일도 안 썼는데 길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목에 계속 걸고 다니니까 잃어버릴 일, 뭐 떨어뜨릴 일도 없고 손에도 걸수 있고 필리핀 면세점에서 산 베네피트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세부에서 화장하다가 펜슬이 부러져가지고 급하게 공항에서 면세가로 샀는데 1,600페소라고 합니다. 얼마지? 수수료까지 하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쌓여있는 옷들은 안 입는 옷들 벼룩파리를 하려고 이렇게 빼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 뜨면은 상세 사진이랑 착용샷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시겠다는 분들 계시면은 최대한 팔아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쫙쫙 펴졌습니다. 만족. 중고로 팔 옷들 열심히 사진 찍고 있습니다. 마저 열심히 찍어가지고 얼른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한 지 1시간 만에 이만큼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포장을 하고 팀다리미질을 하는 중이고요. 얼른 나머지 옷들도 포장해서 이제 택배를 보내러 가야겠어요. 이거는 그거 주먹밥. 주먹밥이에요. 주먹밥이랑 튀김 모듬 세트랑 떡볶이 그리고 쿨피스 요렇게 한 세트.
제가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응? 재탕을 진짜 몇 번을 했어요. 재밌게 봐가지고 감명 깊게 본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왓챠에 떴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오늘은 새끼다, 새끼. 큰 사건 되기 전에 막아야죠. 그런 사건이 터지긴 안 됩니까? 그만들 안 해. 새끼들이. 큰 나도 같이 한말숙을 선택했어. 좋겠다. 안지르. 어디 아프세요? 감기 조금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의식이 희미하고 범인과 마주했어요. 범인은 두 사람이 정확히 힘들게 수임죄로 어떻게 처벌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피해도 없고요. 현행법은 브이로그를 찍는 스파이더맨을 찍는 나. 기분이 이상하네. 브이로그마스를 예전부터 진짜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어서 지금 어드벤트 캘린더를 찾아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까지 카운트다운을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뭐 딱히 스케줄이 없고 그냥 출근하는 게 다긴 한데 연말이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지켜봐 주실 때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브로우마스를 하든 안 하든 캘린더 사가지고 같이 카운트다운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안 했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휴대권은 확보됐고. 여기요. 누님은 못 당하겠네. 오늘은 만수르 가브리엘 버킷백 미니 사이즈를 메고 갈 거예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립인데 고장나가지고 뚜껑을 열면은 안 열려요. 아 열렸다. 제가 좋아하는 립인데 용기가 불량이에요. 아무튼 이거 챙기고 쿠션 챙기고 지갑 챙겨서 갑니다. 병동에 회비를 모으거든요. 회비를 제가 안 내가지고 저만 안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회비 내고 빚쟁이에서 탈출하려고요. 고프로와 함께 출근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코트 단추 하나가 계속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박음질을 좀 꿰매주려고요. 바느질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기술과정 시간에 바느질 제일 못했거든요. 저희 반에서 제일 엉망진창으로 했었는데 요새도 기술과정인가? 학교 다닐 때 기가라고 막 줄여가지고 불렀었는데 거의 10년 전이어가지고 그 과정이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네요. Catch me as I'm surfing the grind. Burning on a beach in the sun. Catch me as I'm turning the tide. Whoa. (180도로) 15분 돌려줄게요.
너무 화난 거야, 그치? 끔찍하다. 방으로만 할 거가? 아니 아니. 뭐하지? 울어. 울어. 맛있는 게 뭐예요 요새? 여기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가 없어? 어? 없어요? 포장마차가. 아,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럴 수가. 포장마차 없어서. 가스. 남녀와 엄마가 전화해놔. 나들하고 이라고 말해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따면 안 돼? 나는 반잔만 해. 거품이 좀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맛있는 거야. 짠.